네, 오늘의 승장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6승을 차지하면서 중앙대와 공동 4위가 됐습니다. 네.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. 글쎄 뭐 오늘은 사실 저희 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중위권 다툼을 하는 뭐 건국대, 한양대 등이 있지만은 오늘 게임을 이김으로써 뭐 저희가 예상으로는 1라운드에 한 두 게임 정도 차이를 벌릴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게임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졸전입니다. 네, 뭐 디펜스는 나름대로 됐지만은 오펜스에서 너무 그 뭐 고참 선수들의 어떤 부진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졸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특히 전반에는 14점까지 벌리셨는데 후반부터 많이 따라잡혔잖아요. 네, 네,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? 뭐 아주 쉬운 뭐 가까운 골밑슛, 뭐 네. 프리드로 뭐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뭐 주전 뭐 우리 팀의 가장 슛이 정확하다는 김종범 선수마저 오늘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. 아주 그렇죠. 무득점인데 네. 뭐 저렇게 게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4년 동안 처음 봤는데 오늘 같은 졸전을 펼치고도 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어떤 높이, 예, 뭐 가운데 센터들의 어떤 리바운드 장악이 저 팀보다 나았기 때문에 뭐 이겼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는 상명대와의 경기, 홈 경기잖아요. 네. 동국대에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다음 경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? 네, 뭐 다음 경기도 뭐 상명대도 나름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름 선수들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경기도 뭐 잠을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경기가 동국대 좀 4위로 올라갔으니만큼 좀 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님 만나봤습니다.